너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스윙. 자, 보세요. 서, 아니요, 쳤다고 세워놓고. 힘 빼시고, 힘 빼시고. 요렇게 어깨가 돌아야 됩니다. 아, 네네. 예,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편하시죠? 네. 지금, 그죠? 이렇게. 여기를 움직이셔야 돼요. 세월이 가서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여기를 움직이시죠. 네. 자, 이제 내려보십시오. 자, 몸,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지금 몸 꼬이는 느낌을 가지라고 한 거고요. 쓱. 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공보시고. 여기하고, 네. 여기, 지금 제가 손으로 쳐줄 때, 네. 이 부분하고, 왼손 그립하고, 헤드하고. 네. 자, 가면, 저기 딱 내려보세요. 어디에서? 힘 딱 빼시고. 자, 하나가 돼서 쏙 돕니다. 공보시고. 이러면, 너무 많이 가는. 공부 오겠어요. 놀라셨어. 네, 이래서 공을 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엄청 네. 그, 이렇게도 해봤는데 왼쪽으로 다 가더라고요. 네, 근데 자, 이렇게 왼쪽 안 갑니다. 네. 내릴 때 천천히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다가 네.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안 맞아도 됩니다. 백스윙만 한번 해보세요. 공 치지 네. 마시고. 네네네. 네, 네. 아, 좋아요. 또. 예. 네. 자, 될 수 있으면 힘 빼고도 오세요. 그렇죠. 아이고. 그게 저렇게 가네. 공 거의 뭐 저하고 비슷하게 갔어요.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니까 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항상 가면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한 30m씩 제가 적게 나와요. 아까 저한테 카트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거리가 너무 많이 딸린다고 하셨는데. 네. 거리를 멀리 치려면 팔의 힘은 안 되고요. 팔의 힘으로 거리를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안 됩니다. 내가 몸이 쫙 꼬였다가 탁 풀리는. 그러니까 팔로 치니까 여기가 네, 이거 힘이, 붕대가 그리고 그립도 되게 강해요. 네. 더 소프트하게 잡으세요. 자, 이제 어깨 돕니다. 그거 금방 하실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네. 몸 회전서 어깨 천천히 서. 그렇죠. 지금처럼 꼬여야 돼요. 자, 어때요? 지금 제가 어깨 많이 꼬였다. 드라이브 이렇게 맞추면 저. 바로 가죠? 예, 슬라이스 안 나죠? 저 80대 저 90 예, 초반에는. 이래 치세요. 예. 아니, 몸이 부드러우셔서 좋으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예. 터 나는 게 되시잖아요? 예. 터 나는 게 되면 팔로도 조금 이제 배우셔야 돼요. 아, 네. 예. 예, 공을 좀 이쪽으로 나가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땡기실 때가 있거든요. 이 팔이 이렇게 꺾여요, 제가. 예, 예. 왼발이. 그거 너무 필락으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꺾이는 건 있어도 어깨하고 같이 쓱 회전 어깨 쭉. 네, 오우 좋아요. 비행기 맞겠다. 오, 비행기 볼. 네. 저 이거 만족해요. 이거 아주 그럼요, 대만족입니다. 아, 이래 치시면 네? 건강 좋아지세요. 아니요. 지금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 이제 공 레슨 지금 20분 했어요. 레슨 20분. 20분이 2시간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4시간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다. 제가 프로 좀 얻고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서 프로가 세종 프로가 네. 완벽하게 잡아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네. 느낌이야 뭐 아주 만족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저 아주 대만족입니다. 네. 우리 동료들한테 항상 보험이었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확실히 그 몸통 스윙이 안 되는 것을 잡아가지고 좀 제가 이제 보험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이제 80대 초반을 갈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